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디시라. 자, DC 월드 콜라이드라는 게임이야. DC 거예요, DC. 아, 수많은 영화들이 스쳐 지나가는구만. When the box was opened, it opened the door to damnation and disaster. 어? Soon followed. 이거 스토리가 설마 그건가? 그 영웅들이 악당이 되는 그거. 저거 어떻게 막냐? 이쪽이 이제 원. 저런 의미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멀티버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에서는 쟤들이 악당이야. 오. 힐러 씨발 힐을 힐 졸라 화려하네. 사건은 그래. 혹시 원더우먼 불났음. 오. 진짜가 왔다. 진짜가. 혼자서 지구를 지킬 수 있으신 분. 어? 뭐야? 얘는 이거 먹으면 세져? 반대야? 슈퍼맨이랑? 슈프림 파워. 오! 미친. 한 방에 다 털림. 세계관 제강자야, 뭐. 행동규칙에 알아보겠습니다. 액션. 아, 행동력 그거네. 이거 이게 약간 그 뭐지? 기동력이라 그래야 되나? 2라운드 공격 후 3개 포인트. 배트맨 좀 멋있게 해줘. 일단 개 털렸어요. 지구 3에서 온 아이들에게 개 털렸어. Nice bachelor pad. A real man cave. 예전. 아, 이게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면 이런 거 다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네. 이렇게. You just never get tired of these techie toys, do you? Your collections. 아. So, this is the mother box. 와, 벌써 찾아왔어? 유능한데? 되게 유능한 악당들인데. 이걸 바꿔서 저... 아, 김민지. 이러면 지 앞에 거 때리나? 오.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하는 거구나. 에이, 맞지. 오, 여러 랜딩. 어, 얘는 그거 없어? 컷신 없어? 방어 클래스. 그러므로 앞줄로 옮기세요. 오, 꼴따구 기술도 좀 멋있는데? 나 이게 좀 마음에 든다. 쫄도 궁을 쓰는데 약간 기본적으로 뭔가 오 이런 느낌 드는 거? 그게 되게 좋네. 오. 멤버 모집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래, 이 정도면 마더박스라고 할 수 있지. 아마 첫 가차는 좀 괜찮은 거 줄 것 같은. 아, 아까 나왔던 얼굴이네. 이 친구도 나와. 팀 콜드. 화하긴. 이게 진짜 카툰 렌더링 좋아하면 딱 화하겠는데? 이게 3D인데 깨지는 듯한 그 느낌이 아니게 나오는 거니까. DC 좋아하면 진짜 괜찮겠다. 공들인 태가 나요. 이런 것들 보면. 그러면 진짜 좀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은가? 첫 구매? 뭐요? 아! 충전을 하면 무조건 주는 애네, 이건. 그냥. 오, 이런 거 좋다. 충전하면 일단 드릴게요, 이런 거. 7일 출석, 콘스탄틴. 안녕하세요. 괜찮다. 어, 콘스탄틴! 아, 7일. 그리고 DC 월드 콜라이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규 서버 첫 등록 후에 15일 이내 임무를 완수하시면 배트모빌을 수령할 수 있고요. 난 누구인가 이벤트. 이벤트 센터 내에 있는 이벤트입니다. 수수께끼를 풀어 한정 아이템 및 일반 고급 토큰을 획득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스테이지 5-30에 도달 시 가능한 콘텐츠로 해당 스테이지에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멤버 한 명 전 선택 시 전설받고 와, 천장 선택이야 이거? 이게 이제 천장 가차, 천장 가차고 여기는 영웅 멤버가 확정. 어? 자동 도전 활성화 이거 뭔데? 와, 잠깐만요. 이런 거 있어도 돼? 아니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러다가 그냥 끄고 싶을 때 끄면 되니까. 어, 이러면 이렇게 그냥 가네. 던전 탐사. 여기는 또 다르게 가는 건가? 문자 상자가 있고. 뭐 치면 안 돼? 아, 눌러서 던프. 쫄따구는 별거 없네. 잡았어. 아, 이러면 또 이제 먹고 움직이고 이거야? 아, 진행도는 저장이 되고 약간 탑 같은 건가 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맞네. 쭉쭉쭉쭉 있네 뭐가. 그래서 5회 하면 영웅 한 명. 그래서 그렇게 나오네. 자, 다섯 번째. 오, 얘는 이게 영웅급인가 보네. 얘랑 얘랑 노란색. 이 위에 하나 더 있나 보다. 사료 보관. 이거 DC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읽어도 되고, 좀 잘 모르는 사람 같은데 알고 싶은 사람들은 또 이런 거 봐도 되겠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해놨네. 배트 걸. 고든 국장 딸이었어. 초상화에 있는 거. 아, 이것도 그거네. 가챠 게임에서 이제 수집하면 이게 광상 켠다 그러거든. 그것도 있네요. 게임 좀 해자다. 게임도 꽤 잘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거 스토리 다시 보기도 지금 있고. 그러니까 DC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DC가 좀 궁금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게임 제법 재밌게 하겠는데? 아, 이 정도면 진짜 잘 만들었어요. 게임 시스템은 되게 익숙한 시스템이야. 근데 이걸 잘 녹였어. 잘 녹였어, 진짜로. DC 월드 콜라이드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이거 DC를 좋아하면 그냥 무조건 해도 되는 것 같고, DC를 좀 알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좀 손이 심심하신 분들은 그냥 완전 망치로도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거. 이거 때문에 일어놓고 그냥, 이러도 돼. 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코드를 줘야 되는데, 짜잔, 저 코드를 쓰시면 선물이 나와요. 이상 DC 월드 콜라이드였습니다.